2개월 다이어트로 62kg에서 57kg로 허리 라인 되찾은 호박내가 다이어트하면서 만들게 된 저만의 건강한 노하우, 허리가 쏙 웰빙 생활 습관 4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저는 2개월의 집중 다이어트로 5kg가 빠졌고 근육량은 더 올랐어요.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은 9에서 6으로 낮아졌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보다 더 힘든 건 요요 현상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생활 속 습관을 제대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내장 지방은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켜 내 몸에 질병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는 꾸준한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제가 지켜온 건강한 4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몸무게를 재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이 몸무게의 변화, 근육량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체중이 불고 단백질이 주는지 확인을 해야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나의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제식품을 배제하고 통곡물, 통야채,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을 챙깁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면 통곡물, 그리고 씻은 통야채 막 잘라버리지 마시고 포도 같은 것도 껍질째, 당근도 껍질째, 두유도 껍질째 챙깁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것을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혈관 건강을 해치고 혈당 문제를 일으키는 나쁜 식단을 배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끊게 된 것은 정제 설탕과 정제 밀가루, 설탕 음료입니다. 설탕을 배제하고 알룰로스나 비정제 발효액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쉽게 살을 찌게 하고 혈당 쇼크를 일으키기 쉬운 정제 밀가루를 배제하고 꼭 빵이 땡긴다면 통곡물로 만든 통밀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 끼니 생선이나 기름기가 적은 고기 또는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점심을 좀 가득 먹은 경우에는 저녁엔 좀 이렇게 가볍게 챙기는 편인데요. 저는 그냥 집에 텃밭에서 키운 야채를 주로 많이 먹고 계란은 단백질 섭취를 해서 꼭 먹어주고요. 그리고 두유는 늘 챙깁니다. 이렇게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순환하고 배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음식물 분해를 돕는 효소식품도 꾸준하게 챙깁니다. 과체 발효액도 좋지만 손쉽게 챙길 수 있는 발효 효소도 함께 챙기고 있는데요. 멜팅온 엔자임 4 탄탄지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를 돕는 설탕 착색료 유해성분 첨가하지 않은 정제효소 0%, 27종의 과체 발효, 자연 발효 효소 100%인데요. 특히 삼겹살이나 지방이 많은 고기를 섭취할 때는 매번 채하곤 하는데요.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 줄이는 것을 도와주는 얼그레이 맛은 EMIQ 50mg을 함유해 지방 분해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빵 먹고 싶을 땐 가끔 빵집에 가서 빵도 먹긴 해요. 그럴 땐 탄수화물 분해에 특화된 다크 초코맛 챙기는데요. 아밀라아제 150만 유닛 고함량으로 챙깁니다. 우유에 타먹으면 초코 우유 맛이라 아주 맛있어요. 소화를 잘 시키는 거는 많이 씹어야 돼요. 아이유가 엄청 많이 씹는 데요. 체육산망의 작가도 나이가 있지만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많이 씹는다고요. 그 좋은 이유가 아밀라아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부족한, 너무 급하게 먹다 보면 부족한 소화 효소를 이걸로 보충해 주세요. 이거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밀가루 먹을 때 밀가루 소화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가뿐하게 할 수 있어서 초코맛이라 좋다. 초코맛이라 편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분해를 골고루 돕는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EMIQ 골고루 함유한 포함 유산균까지 챙기는 스위트 포테이토 맛 챙기면 됩니다. 스위트 포테이토 맛이라서 약간 스프 먹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나이가 갖고 있는 소화효소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효소를 조금 더 풍성하게 도울 수 있게 이런 효소식품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지 커팅이라 편하게 자를 수 있어 저는 등산할 때도 가볍게 챙겨갑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건 역시 뭐니뭐니 해도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인데요. 근력운동으로 흐트러진 몸을 바로 잡고 코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올려놓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6, 살이 쉽게 찌지 않아서 7, 다이어트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8, 짧은 시간에 높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운동을 선호한다면 스테퍼를 강추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근력, 유산소 운동 모두 할 수 있는 피톤치드까지 뛸 수 있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하는 가까운 동네 등산도 강추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다. 어디서 본 하늘보다 더 예쁜 게 숲속에서 본 하늘인 것 같아. 참외 같은 거 전 다 껍질째 먹거든요. 껍질째 두유도 껍질까지 간 두유를 가급적 먹어주면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껍질을 많이 먹다 보면 소화가 좀 잘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더 가뿐하게 효소를 먹어줌으로써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효소 식품도 같이 챙기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잠,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건 건강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은 혈압, 당뇨 다 같이 오게 되는데 그걸 조금 미연에 방지하려면 체중 유지가 되게 중요한데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포만감을 주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야채, 과일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야채, 과일 효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효소 식품 안에 그래서 내가 부족한 정제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과일, 야채를 그대로 효소로 만든 거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고 내 몸이 조금 더 가벼워져서 순환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고 그리고 건강하게 화장실도 잘 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효소 식품은 건강하게 화장실 가는데도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전 요거 진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저의 날씬한 몸매, 날씬해지려고 하는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저의 노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더 건강하게 이왕이면 100세 시대에 남은 50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한 습관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